그 믿음의 길을 그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그 여러 나그네들,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저자에 대해서 누구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있지만,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다시 그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에게서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웬만큼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었던 그런 삶의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 위대한 모세, 천사, 제사장, 여러 가지 예법들,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고 탁월하고 또그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지만 실체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고난 때문에 뒤로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지금 당신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 축복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저의 연배 시대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그 앞에 세대는 아마 소학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 지금 이맘때에 이제 그 운동회라고 해서 청군백군 나눠가지고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달리기를 특별히 잘하지 못해서 이제 6명 달리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마 6등 정도, 예, 3등 이내에 들어야지 이제 상품을 받게 되는데, 이제 6명 달리면은 어떤 때 6등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달리게 되면 이제 4등도 하고, 4등 할 때도 있고, 진짜 잘 달리면은 이제 3등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 달리면 이제 6명 중에 6등을 하는 거죠. 달리기를 제가 잘 못한 편이었었는데, 이제 어떤 때 정말 잘 달려가지고 3등을 하게 되는, 그럴 때 이제 3등 이내에 들지 못하면 이제 그냥 따로 별도로 앉는 자리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고, 이제 3등 안에 들게 되면 1등 줄, 2등 줄, 3등 줄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가 달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달려오는 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응원을 합니다.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면서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응원을 하죠. 이미 이제 나는 다른 박지를 끝냈는데, 달려오는 이제 그 다음 조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제 응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세히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후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고민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참 그래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할까,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옛 생활로 그렇게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선배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실망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있잖아. 우리도 지금 후배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돼. 그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소중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길 끝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길 끝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은 참인 거야.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은 모세의 사역보다도 훨씬 놀라운 사역이야.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을 전했지만,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은혜의 복음은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음인 거야. 놀라운 영광인 거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은, 구약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줄 수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무가치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별볼일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그것이 그런 내용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뭐 다른 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런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특별하게 생각이 안 되어졌던 때가 제가 있었어요. 앞에 막 여러 내용들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니다, 그 순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어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삭이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본래대로면은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물론 뭐 다른 부분의 어떤 내용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하죠?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힘들 때, 막막하기도 할 때, 외로울 때,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 여기 그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믿는 이 믿음은 정말 고귀한 믿음이다. 그리고 앞서 그 길을 갔던 선배들이 있지 않냐.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앞선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함께 따라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롯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삶의 흔적을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세기를 살아왔던 미국의 그 여러 이민 세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조나단 그 에드워드 가문하고 또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박창규 형제님을 통해서 묵동교회에서도 아마 이야기 되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런 저런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두 가문의
그 내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에드워드 가문에는요 후손들이 729명의 후손들이 남겨졌는데 그 가운데 작은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 300명이 성직자로서 우리는 성직자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일에 약 300명의 후손이 있었고요. 대학 교수가 65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술가가 약 50명, 대학 총장이 13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 1명. 그 가문이 그렇게 그 배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맥스슈크스 가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26명의 자손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약 300명이 조산이나 사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 100명이 13년 이상 형무소의 수용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 190명이 매춘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 100명이 알코올 중독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후손이 되었습니다. 양 가문을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그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삭개오 이야기 나오면서 삭개오는 믿음 혈통으로 또 민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삶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 삭개오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무엇을 남겼냐 하면은요, 믿음의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딱 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그 영광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롯이 남긴 그 유산은 뭘까요? 롯의 자손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별로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발람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 살짝 혼돈되시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자 그렇게 사주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죠? 롯에게 그 뿌리가 있습니다. 롯이 살아왔던 그
생애 속에서 남겨진 아름다운 그 간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유산은 무학과 암몬이라는 그 유산으로 이어져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 14페이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의 출발이 명확한 거예요. 뭐죠?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지금 삶의 움직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삶이에요. 오늘날로 견준다면은 나중에 그 신약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미로 생각할 때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꼭 욕을 한다면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롯을 이야기를 할 때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롯의 삶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이런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편승에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선배들을 바라보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배들은 뭐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막 의지로서 막 이겨갔던 그런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선배들의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죽음도 아픔도 자녀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자녀들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그건 뭐예요? 텐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멋진 건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냥 나그네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의 후손이 쭉 이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데 그 롯의 출발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롯도요. 롯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딱 떨어지게 되면은 롯의 인생에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믿음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이방 왕들의 그 침입에 의해서 그냥 저 다 재산이라 이런 거 다 잃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의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보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잖아요. 나중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당할 때 아내도 그렇게 잃게 되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하면은 영적으로 막 깨어있는 시대에는요. 막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그 분위기 속에서 깨어있는 그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는요.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뭐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생활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삶은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말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타락하고 어렵고 막 그런 힘든 시대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분들이 증인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달려갈 그 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롯은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따라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이 소유가 적었을 때에는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동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됐거든요. 그런데 롯의 생애는 아브라함하고 붙어있으면 안전해. 아브라함하고 떨어지면 위험해. 재물이 롯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재물이 롯의 인생에 위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뭘 위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재물을 더 키우는 위주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명 위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명 위주로 세상이 보여지고
소명 위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롯이 지금 양들과 이런 목축과 이런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롯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재물을 확장시키고 키우는 위주로 세상이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딱 이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었는데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 애굽의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롯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나일강 하루에 그냥 그 넘쳐나는 그런 좋은 목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 정말 사람 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곳. 그래서 그 요단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 거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면은 뭐가 있어요? 나무와 목초지가 있는 거죠. 나무와 목초지가 다 펼쳐져 있는 것은 뭐 하기에 좋아요? 가축을 먹이기에. 그래서 가축을 부양하고 재산을 늘리고 하는데 정말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롯에게는 그것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눈 돈 벌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사는 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권면하고 있어요. 게으르는 것을 성경이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가볍게 여기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충성스러운 그런 직원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사가 요구하 시키든 안 시키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중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기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그 피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합니다. 바로가 나아주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너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 그것이 창세기 8장 28절입니다. 아,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이요. 그냥 너희 남정만 가고 가족들은 남겨두라.
개혁개정에는 장정만 가라.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장정만 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 뭐나 어린 그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함께 갈 필요 있냐. 여기 남겨두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가 막히게 되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12장 24절 보게 되면요. 소와 양은 그럼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애굽에 붙들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애굽은 때때로 그 우리에게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유별나게 꼭 그렇게 믿음에 티내고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고서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살 궁리도 좀 하고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염려를 많이 가지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저의 지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장정들만 가거라. 장정들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장정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처자식 부모들이 다 애굽에 남아있는데 이건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 하면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때로 뭐가 방해되냐 하면은요, 처자식, 부모. 그래, 가족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의 가족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누가 원수라고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양가서는 남겨두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 남겨두고 가면 그 다음에요? 그 재물 때문에 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성별되어야 되고 재물로부터도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사라가 죽었을 때 회쪽 속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매장지를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여 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롯에게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 그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롯이 사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니까 곧 심판 있게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어떻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우리 재원 행제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생각됩니까? 네. 농담으로 생각된다면 저는 인생 헛살았습니다. 네. 뭐죠? 그게 우리에게 뭘 생각해 줍니까? 롯이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롯이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안 보여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재물을 확장하고 어떤 문제 있으면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동안에 장인어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말했는지 또 어떤 사고 속에서 어떤 세상관 인생관 속에 살아왔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상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야 돼.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죠. 어느 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고 막 소소한 그런 일 가지고 막 다투고 막 그냥 이랬는데 어느 날 전도 집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번 전도 집회 때 꼭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니나 좀 제대로 잘 믿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소 때 싫어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탁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요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만에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번호에 받을까 말까 하다가 딱 받았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 모르겠냐고 내가 음성 모르겠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면 결례 될 것 같고 안다고 하면 거짓말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을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누구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춘천에서 같이 했던 동창인데 그 친구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술 취하면은 다른 때는 저 잘 안 차오다가 술 취하면 또 막 이랬던 그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희 전화번호를 알고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건지 아내가 다 있는 건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너 목사 됐다며? 어떻게 동창들을 통해 어떻게 들었는지 너 그때도 예수님이었었잖아. 뭐 저 자랑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고요.
근데 평소 때는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꼭 술 취하고 나면 저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술 먹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내가 그 친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울려주고 그러면 그 친구 얻을 것 같죠. 근데 중심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중심에 그거 구분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얻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는 건 좋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건 그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를 상실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인생관이 분명하게 그에게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면 너나 나나 뭐 별별이 없는 너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데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나 내 주변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롯이 죽은 후에 아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삶이기를 추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